이 시민은 차에 매달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용감한 시민장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사람들을 잇따라 치며 도심 질주를 벌인 김모 씨 검거의 1등 공신은 바로 그 차에 매달렸던 32살 한재상 씨였습니다. 회사 일로 청주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사람을 치고 달아나려는 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. 그 앞에 차가 그 니아카를 밀고 갔어요. 그리고 이제 경찰차가 또 다시 막아 막 그러더라고. 일단 막았죠.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20분 가까이 5km나 차에 매달려 있던 한 씨. 차를 가로막았다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처음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. 아, 이왕 매달린 걸 그냥 시야도 가릴 겸 빨리 잡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안 내리고 있었어요.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사건 바로 다음 날 한 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용감한 시민장을 수여했습니다.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야말로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다. 위험천만했던 아찔한 순간에 기지를 발휘한 용감한 시민 한재성 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